뜨거운 또 이거 못 치겠는데요. 정말 감사드리고요.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우리도 응원할게요. 아시아 최고의 투수, 전설이 된 코리안 특급 야구 영웅 박찬호 씨. 그런데 요즘은 브라운관에서 많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요. 예능 대세 박찬호 씨를 만나봤습니다. 야구 말고 그럼 다른 운동을 또 좀 하세요? 제가 골프를 시작했고 골프가 잘 안 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. 아, 생각처럼 안 됩니까? 짜증납니다. 아 그래요? 네. 지난 8일 박찬호의 19년 야구 인생이 담긴 전시회가 열렸는데요. 예. 꿈과 영광의 순간들을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. 승리할 때마다 썼던 124개 야구공들과 유니폼 등 많은 전시품들이 있었는데요. 유니폼도 상당히 많이 전시가 돼 있어요.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다스 유니폼, 메이저리그 유니폼을 영어로 된 걸 딱 제일 먼저 입었을 때. 예. 그리고 또 국가대표 유니폼 제일 처음에 해서 태극마크를 딱 달았을 때 그런 영예로움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고 잊을 수 없기 때문에. 한양대 시절 이승엽 선수와 함께 지내며 운동광이라 불렸던 그 이제는 멋진 가장으로 돌아왔습니다. 두 딸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뭐 이렇게 캐릭터라든지 짱구 좋아하고요. 짱구요? 네, 짱구는 항상 같이 시청하고요. 아, 아내분이 저 요리 연구가세요. 예. 집에서도 정말 맛난 요리 좀 많이 해주십니까? 요리사라고 해서 다 맛있는 건 아니에요. 요리사라고 해서 다 맛있는 건 아니에요. 앞으로는 이제 박찬호라는 이름 뒤에 여러 가지가 또 붙을 수 있잖아요. 예. 어떤 호칭을 지금 가장... 저는 어떠한 호칭이든 뭐 다 예. 좋습니다. 먹트라고 해도 좋고 먹트라고 해도 좋고. 아유 네, 돌직구를 스스로 날리셨어요. 네. 부른 사람 입장에서 편안하면 좋습니다. 자유로운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든 처음엔 굉장히 불편할 거지만은 예 자신 있거든요. 어떤 일을 하든 도전할 겁니다. 예. 이상 간밤의 TV 연예였습니다. 아유 홍은경 씨. 아유 힘 뛰고 계시네. 아, 비가 오네요. 예. 아우 이렇게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네요. 비 오는 날씨에도 뛰느라 고생 많으십니다. 어머나. 미안해. 예. 근데 우리가 한 말 있습니다. 비가 와도 어떠다고요? 편하게. 네, 시원합니다.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어요 오늘. 네 맞습니다. 이렇게 바우스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니까는 정말 뿌듯한 것 같습니다. 네, 국민 영웅 이봉주 선수와 우리 의정부 시민과 다니니까 하루가 행복합니다. 아니 비가 오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. 너무 시원합니다. 자 그런데 저는 갑자기 시원한 물이 마시고 싶어요. 여러분 목 마르시죠? 네. 다음 주에 물을 즐겼습니다. 조금만 더 믿으시면 돼요.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물 마시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방송이 끝날 때까지 온 국민이 달릴 때까지 우리는 달린다. 네 일단 웃으면서 뛰고 계셔서 다들 보기가 좋습니다. 자연 속으로 굽이굽이 지리산을 따라 전남 구례 산골로 떠납니다. 어? 개가 있어요. 어이구. 너무 잘 생겼어. 어디 봐. 어디 봐. 어머나. 어이구. 자, 이 개를 따라간 곳에 주인이 있었습니다. 오, 명상을 하시네요. 안녕하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뭐라는 걸까요? 아, 지금 뭐 막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방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. 아유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이 두 분 정붕 아침에 봉입니다. 일어나면 이 편백숲에서 한 30분씩 명상을 하고 시작을 해요. 하루 일과를. 예. 오늘 살아갈 에너지를 이 숲에서 이제 얻어서 내려가는 거죠. 그래서인지 표정이 와, 활력이 느껴집니다. 아 근데 이렇게 계속 웃고만 계시면 이게 안 아프세요? 하의 탈을 보는 것 같아요. 정말이네요. 제 얼굴이 하의 탈인가? 꼭 닮았죠? 똑같은데요 아주. 부부는 5년 동안 주말이면 산골에 들어와 정착할 준비를 했습니다. 올해 초 완전히 자리를 잡았는데요. 네. 어디로? 어? 여기 있네 여기.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? 오. 집이 그야말로 숲속에 꼭 안긴 것 같습니다. 온통 나무 나무를 주재료로 사용해서 집에서
자연의 냄새가 폴폴 나는데요. 진짜 참 예쁘게 지으셨어요. 정말 대걸이에요, 대걸. 크게 짓는다 그러면 돈인데 그걸 절감하기 위해서 사전에 제가 준비를 좀 하고 학교도 다니고